이게 바람 부니까 무슨 물결 치는 것처럼 오네. 어릴 때는 다큰거 같죠? 어릴 때는 제가 살던 그 단칸방도 엄청 커 보였는데 뭐. 여기서 떡을 만들어 가지고 일로 여기서 파는 것 같습니다. 인터넷에서도 팔고 여기서도 팔고 다 택배로 붙이고 하는 것 같아요. 제가 일하러 왔거든요. 일 나오고 해야지. 형도 많이 도와주고 가라는 거예요, 여기. 형, 저온지 며칠 안 됐는데 계속 일하고 있거든요, 저? 뭐라고? 계속 일하고 있는데? 저기 뭐시야, 저 앞에 가요? 저개 아니다, 깻잎이 아니다. 아, 이제 구분할 수 있어요. 이제 구분할 수 있어요? 네. 이게 딱 뒤집으면은 저 하얘지잖아요. 서울에서 찌질이 가난하게 살았는데 똑같이 서울 시골이라고? 훔쳐서 한 모금 많이 돼. 무시 지금 지쩌가 꽃도 피어오면서. 저도 그렇게 먹었어요. 예, 네. 아버지가 다 여기 출신인지 뭐다 그렇게. 시골 출신인지 다. 이게 아니라 읍으니까. 서울에서 뭐해? 거기 가난한데. 아니, 돈 있는 사람들도 별일로 옛날에 박조밥, 지붕이면 박조밥, 한때는 사갖고, 거기다 그러니까요. 콩가루 넣고 밥 비벼서 먹어. 지금은 수백 양파에 무지네, 그러는데. 그러게요. 근데, 이게 안 됐었어? 우리 창고 같은 시간인가, 그 창고 안에. 밖에 창고 있잖아. 집에? 아니, 가봐. 형님 그때 봤어, 형님. 봤어. 근데. 나는 여기 밥은 거기도 하는 줄 알았어. 나중에 보니까 우리 그런 수민이가 거기 돼 있잖아. 그러나서 나는 당연히 이쁘게 얘기했으니까. 아들도 보고 나 뭘 했으니까. 이 통이 뭐예요, 통? 전부가 통. 아까 좀 잘하죠. 아, 걘? 걘은 뭐지? 이게 카메라 어디 있어? 아. 아니, 이게 밖에 그 창고 속에 카메라 있어? 고개를 좀 잘랐잖아. 이거 보이게. 깨, 통, 갠, 아. 야, 주지가 무섭게. 그거를 내가 주기는 창고가. 아, 다섯 개씩. 내일부터는 네 개씩. 그럼 25개에서 20개로 줄어드는 거군요. 이게 인절미라네요. 우와. 크기가 어마어마한데? 아, 진짜. 이렇게 큰 인절미가 있단 말이야? 우와. 야, 이거, 이게 한두개 먹으면 배부르겠다, 이거. 우와. 어디 보낼 것 어디 보낼랑가고. 항상 보낼 것 아, 그럼 떡은 원래 이런 건데, 이제 모시를 섞으면 저렇게 색깔 좋게 되는군요. 아, 그건 쑥떡이에요? 형 따라하면 이것저것 체험하고 좀. 원래는 그게 목적이 아니었는데, 그냥 약간 반 끌려당기고 있죠. 우와. 이게 약밥이구나.
아침을 떡으로 해결했습니다. 떡을 잘 빚는 사람들. 떡 엄청 맛있네요.